안녕하세요. 양말TV의 양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트랜스포머 제품은 아니고요. 제가 요새 3제로 이제 회사에 조금 빠져가지고 이제 3제로 회사에서 나온 에반게리온 초호기 제품입니다. 이제 테스트 타입 01번 초호기. 제가 이 제품을 구매를 하고 옛날에 만화책으로만 밖에 보지 않았던 이제 에반게리온 애니메이션을 시청을 했는데요. 확실히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까지 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런 막 그냥 싸움하고 뭐 악당 때려잡고 괴물 때려잡고 좀 이런 내용이 아니라 나중에는 조금 많이 심오해지더라고요. 일단 3제로 회사에서 나온 것도 구매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만약에 제가 다른 회사에서 나왔으면 이 초호기도 구매를 하지 않았을 텐데 일단 믿고 사는 3제로라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파츠 누락 같은 건 없었고 이제 도색 미스 QC가 조금 부족했는데 저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어쨌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머리까지 크기가 약 24.5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게 같은 경우에는 415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제품 가까이서 봐주시면 초호기에 이 얼굴 정말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뿔 같은 경우에는 살짝 연질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파손 같은 거 조금 걱정 덜 해주셔도 되고 분리가 조금 쉽게 되기 때문에 조금 파손날 것 같은 그런 힘이 닿으면은 쉽게 빠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깨 파츠 같은 것도 정말 잘 들어가 있고 가슴판에 이런 표현까지 그리고 허리 표현 정말 잘 해줬는데 얘네가 이제 합금을 넣을 데가 없어서 그냥 외장 파츠 이런 몸뚱아리 부분들을 합금으로 되게 많이 넣어줬습니다. 일단 여기 팔 같은 경우에도 다이캐스트 그리고 이런 다리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다이캐스트라고 보면 돼요. 그냥 외장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살짝 튀어나온 거 표현을 해줬고요. 다리도 늘씬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작중에서 보는 거랑 실제 제품이랑은 아무래도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좀 작중보다 더 말라 보이지 않나? 좀 그런 느낌은 드는데 되게 이쁘게 잘 나와서 뭐 그런 건 별로 신경 안 쓰여요. 그리고 발바닥 이렇게 밑에 노란색 도색도 잘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런데 살짝 도색 미스 그리고 여기 외장 장갑 도색 미스 들어가 있고 여기 팔뚝에 보면은 살짝 도색 미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은 이 정도 되게 마른 프로포션을 가지고 있고요. 등판으로 봐도 조금 마른 초호기의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는 이런 식으로 살짝씩 몰드도 잘 파줬고요. 허리 매끈하게 잘 들어가 있고 이런 골반 살짝 튀어나오는 거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관절 부분 그 다음에 3제로 에반게리온 초호기 제품의 가독성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런 인간형 제가 트랜스포머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막 투박한 부품들이 많기 때문에 가동성이 막 그렇게 많이 살아나지는 않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인간형 제품이기 때문에 사람처럼 되게 잘 움직여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살짝 꺾어줄 수 있고 여기도 반대쪽으로 돌려줄 수 있고요. 아래를 이렇게 쳐다볼 수도 있고 여기 뒤에 목 관절을 이용해서 내려주면 이렇게 목을 쭉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목을 조금 들어주는 그런 관절은 없어요. 그래서 조금 하늘을 바라보기 힘든 그런 목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볼 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까딱까딱 하는 것도 되게 자연스럽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런 어깨가 이렇게 그냥 좀 빠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는 이런 식으로 도색을 입혀놓지 않았고 이렇게 육각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돌릴 때 막 육각 느낌이 나지는 않아요. 그냥 스무스하게 원으로 잘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렇게 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깨는 이런 식으로 쭉 뻗어줄 수 있습니다. 부품 조심해주고 이 정도 올려줄 수 있고요. 이 어깨 안쪽 부품 때문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조금 더 팔을 위로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안쪽 어깨 부품이 되게 빡빡하기 때문에 움직여주실 때 조금 조심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잘은 안 보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살짝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런 이두박근 쪽에서 회전하는 그런 관절은 가동성이 많이 확보는 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팔꿈치 있는 쪽에서 한 번,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번 더. 그래서 이렇게 팔은 다 접어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손목 같은 경우에는 안에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360도. 그리고 안에 보면 이런 볼관절이 통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쪽 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살짝씩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축을 가지고 있는 볼관절이에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그런 볼관절 축 같은 거 방향 조절해주면서
손을 가동해주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연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의 허리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한번, 그리고 그 위에서 한번, 그리고 그 위에서 살짝 한번, 그래서 이 정도로 접어줄 수 있는 허리 굽힘 관절을 가지고 있고요. 허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서 또 한번 이렇게 여기 이중으로 돌아가는 허리 회전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360도 돌아가는 관절은 아니지만 되게 자연스러운 포즈를 취해줄 수 있는 그런 관절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야, 그리고 회전 안 되게끔 생겨가지고 되게 관절을 잘 심어줬네요. 대신에 허리가 뒤로는 젖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리는 좌우측 이 정도. 어우, 여기 밑에서 한번 위에서 한번 이렇게 움직여지는 관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허벅지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밑으로 살짝 뺄 수 있어요. 이렇게 뺄 수 있는 기믹이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올려주면은 여기 부품들이 안쪽에 닿거든요. 살짝 빼줘서 올려주면은 다리는 이 정도 올려줄 수 있습니다. 살짝 이렇게 벌려서 올려주면 그냥 다리는 그냥 쭉 뻗어줄 수 있어요. 이런 거 뭐 하기 나름이니까 그냥 부품 닿는 것만 조심해주고 여기도 살짝 피해주면은 뒤로는 요 정도. 일직선으로는 부품이 닿기 때문에 많이는 올려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허벅지 있는 쪽에서 이렇게 살짝살짝씩 움직여지는 관절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리 벌림 같은 경우에는 꼭 이 부품을 내려주고 옆으로 벌려줘야 됩니다. 안 내려주면은 바로 부품이 걸리기 때문에 많이 벌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벌려주면은 요 정도 각도로 벌려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릎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한번 밑에서 한번 해서, 야, 무릎이 그냥 다 접혀요. 여기가 이제 다 다이캐스트거든요. 야, 근데도 이렇게 무릎이 완벽하게 다 접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리가 막 다른 로봇처럼 그런 투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관절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연두색 부품 안쪽에 볼관절 살짝 피해주고 오른쪽으로 살짝, 그리고 왼쪽으로 살짝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뒤로는 요 정도 꺾어줄 수 있고 앞으로는 이렇게 꺾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바닥 같은 경우에도 접히는 각도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뛰어가는 자세라던가 그런 걸 취해주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발목 관절이 다른 관절에 비해서는 조금 부드럽네요. 막 고정이 안 되는 그런 관절은 아닌데 조금 부드러운 점. 그리고 발목은 이렇게 좌우로 많이 꺾이는 그런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관절 같은 경우에는 포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뭐 재밌게 가지고 놀기 좋은 그런 관절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 동봉된 파츠로는 이렇게 손파츠 있습니다. 총을 쥐고 있는 듯한 그런 손파츠 두 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는 손파츠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뭐 연질 재질로 되어 있고요.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먹 쥐고 있는 손 두 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프로그레시브 나이프를 들 수 있는 손가락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이프를 장착해 줄 수 있는 어깨 파츠, 그리고 동봉되어 있는 이 나이프를 손잡이가 바깥쪽으로 나오게끔 이렇게 장착해 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깨 변경 해줄 수도 있고요. 어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쪽에 볼관절로 고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합금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짝 떼주면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동봉되어 있던 여분의 어깨 파츠 나이프 껴져 있는 거 대각선으로 먼저 볼관절 껴주고요. 껴주면은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제 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너무 빡빡해서 파손될 것 같았는데 안쪽에는 이렇게 다이캐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방향만 잘 몇 번 해주다 보면은 되게 쉽게 파츠 교체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라이플 하나 들어가 있는데 여기 살짝 도색 미스났네요. 뭐 이 정도는 뭐 데미지 표현이라고 생각하죠. 가지고 놀다 보면 또 까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라이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총을 쥐어줄 수 있는 손 파츠를 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손가락 파츠 껴준 다음에 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원하시는 방향, 그리고 안쪽에 있는 볼관절 너무 힘으로 빼면 안쪽부터 빠지니까 여기 볼관절 살짝 잡아주고 손가락 파츠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빼준 다음에 여기 총을 꼈던 그 손가락 파츠 안쪽으로 꾹 껴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라이프를 장착하고 있는 듯한 초호기 모습을 연출해줄 수 있고요. 근데 이 라이프를 연출해주는 이 파츠가 이렇게 슬라이드해서 껴줄 수 있는 건데 안에 핀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펴질 것처럼 이렇게 펴지는데 완벽하게 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딱 이렇게 직각 정도로만 펴질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쭉 펴져 있는 나이프. 그래서 이 나이프 같은 경우에는 딱 껴줄 수 있는 손가락이 오른쪽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손가락 파츠 안에다 꾹 껴주고요. 이렇게 맡기면은 손가락 연질 도색이 좀 까질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꾹 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엄빌리컬 케이블 들어가 있습니다. 와,
이런 것까지 표현을 해줬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엄빌리컬 케이블에 낄 수 있는 철사 같은 재질의 이런 전선 같은 거 있고요. 여기 뒤에 있는 이 군형에다가 이렇게 뚝 껴주면은 야 이런 식으로 탁중에 연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파츠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등 구멍 같은 경우에는 엄빌리컬 케이블처럼 연출해줄 수 있는 스탠드 파츠, 베이스 파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출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엔트리 플러그 좀 조그마한 거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엔트리 플러그 조금 더 긴 거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엔트리 플러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목을 먼저 관절을 이용해서 앞쪽으로 쭉 내려준 다음에 여기 뒤에 부품을 이렇게 열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딸칵 열어주고 살짝 이렇게 바깥쪽으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이 앞쪽에 있는 부품도 이렇게 살짝 열어주면 뒤에 이렇게 삽입할 수 있는 그런 구멍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긴 거 같은 경우에는 엔트리 플러그가 꽂혀 있다는 그런 느낌을 낼 수 있게 연출해 줄 수 있는 긴 플러그고, 그리고 짧은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에다가 엔트리 플러그 넣어주고 여기 내려주고 그 다음에 앞에 부품 닫아주고 꾹 같이 내려주면 야 신지가 타고 있는 듯한 그런 엔트리 플러그 삽입 연출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진짜 솔직히 애니 보면서 저런 엔트리 플러그 같은 거는 제품에 꼭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런 3제로 초호기 제품에는 넣어줬네요. 제가 다른 초호기 제품들은 저런 게 구현되어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봉되어 있는 이런 폭주를 한 초호기 같은 헤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입 벌린 기믹은 따로 없고요. 여기 기본 헤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입을 살짝 벌려줄 수 있는 그런 기믹이 존재를 하고요. 여기 안쪽에 볼관절로 되어 있어요. 이 볼관절 이렇게 빼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폭주한 초호기의 얼굴 이렇게 딸칵 껴주면 야 야 진짜 잘 만들어 줬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작중의 고증 얼마나 똑같냐, 진짜 작품에서 그대로 나온 것 같냐 뭐 이런 거를 솔직히 따지지는 않아요. 그냥 제가 애니메이션이나 작품에서 봤던 그런 캐릭터나 친구들이 눈앞에 있다라는 거에 조금 만족을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폭주 헤드 같은 경우에도 되게 만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동봉되어 있는 이런 베이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3제로나 3A 이런 트랜스포머 제품들을 사면 여기를 꼈다가 진짜 분해하기가 어렵거든요. 분해하려고 하다가 이제 파손이 날 것 같은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스탠드였는데 제가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이전에 리뷰했던 사운드웨이브는 스탠드를 꺼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꼈다가 다시 뺄 수 있는 요 부품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3제로 이렇게 영어로 적혀 있고요.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으로 꾹 밀어서 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원래 여기 윗부분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빼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윗부분을 눌러주면서 같이 이렇게 빼면 베이스가 되게 쉽게 빠지는 그런 구조로 변경이 되었어요. 이게 트랜스포머가 아니라 에반게리온이라서 이렇게 내준 건지 다른 라인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아예 3제로에서 피드백을 반영해서 베이스 설계 자체를 이렇게 변경해 준 건지 만약에 후자라면 진짜 3제로는 피드백도 잘 받고 제가 요새 3제로에 좀 빠져가지고 빨리 다음 차기작 트랜스포머 제품들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이렇게 꼭 껴주고요.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부품 해서 이렇게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시 고정해주고 여기 위에는 그냥 쭉 잡아 당기면 이렇게 고정이 되는 그런 베이스로 되어 있고 여기 부품을 살짝 내려주면서 안쪽으로 밀어 넣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엄빌리컬 케이블 이렇게 효과 내는 파츠 부착해주고 여기 뒤에 이렇게 케이블 전선 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베이스 위쪽에 있는 이 부품에다가 톱니바퀴 식으로 꾹 껴주면 돼요. 돌리는 식이 아니라 빼줬다가 각도 조절해서 이렇게 껴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에반게리온 초호기를 연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제로에서 나온 에반게리온 초호기 제품의 리뷰였는데 확실히 3제로답게 가동성은 확보를 해줬고 합금도 굉장히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냥 외장 자체를 합금으로 넣어주니까 조금 튼튼하고
많이 얄쌍하지만 묵직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얇아 보이지 않는 그렇게 출시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런 형광색 같은 부분들은 이제 밤에 불을 끄면 야광 이제 형광색으로 빛을 발한다고 하고요. 일단 뭐 조형 자체는 뭐 제 기준으로는 되게 만족스러운 그런 제품이고 애니에서 튀어나온 이제 초호기를 가지고 노는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일단 가격이 막 엄청 비싼 편이 아니에요. 트랜스포머 제품들은 이제 20만원대로 가는 거에 비하면 이제 10만원 초중반대에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 치고는 되게 잘 나와준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지금 3.0에 살짝 미쳐가지고 3.0 제품은 그냥 믿고 사는. 왜냐하면 제품을 내주는 것도 제품을 내주는 건데 이런 피드백 같은 거를 되게 잘 반영해 주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자신들의 문제점이 뭔지를 아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서 조금 믿고 사는 것 같습니다. 관절도 괜찮고요. 도색도 괜찮고 QC가 조금 아쉬웠어요. 도색 팀 같은 거. 그리고 프로포션 자체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고 그래서 이제 에반게리온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의 초호기를 모으셨을 건데 저는 이런 3.0 초호기 제품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3.0 에반게리온 초호기 테스트 타입 01번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